안녕하세요. 예, 솔직히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함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예술분주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무인데 장순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사는 나무 또는 오래오래 살으라고 축복하는 나무가 바로 장순이죠. 근데 이런 나무는 우리 구태여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공짜로 많아요. 언제 맞느냐. 8월경에 대규모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잎이 다 떨어진 상태로 화분에 심어진 채로 그대로 이렇게 떨려있는 나무들, 집 바깥으로 나온 나무들 보면은 대개 이 장순이에요. 예, 잎이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무성했던 잎이 다 떨어지니까 주인들이 아, 이 나무 죽었는 것 같다 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얼른 주워다가 열심히 물을 주면은 빨갛게 또 꽃이 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버리느냐? 그러니까 그러죠. 제 유튜브를 안 봐서 그래요. 제 유튜브를 봤으면은 이 장순에는 8월경 되면은 전체적으로 잎이 딱 떨어진다. 요 사실을 알 텐데 유튜브를 안 보니까 모르니까 잎이 떨어지면 무조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그때 아파트 단지에서 버려진 나무 얼른 주워다가 키우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장수매인데 요게 다른 나무하고는 다른 그런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나무를 갖다가 이 아마 아파트에서 안 사르셨던 모양이죠? 일반 단독주택 사세요? 아, 이걸 지금 구입하신 분이 옆에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말 좀 시킨다라고 했더니 지금 절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죠. 내가 기어이 말을 시킬 거니까. 자, 일단 이게 봄에 한번 순을 다 정리했던 나무인데 우리가 고른 팔방근을 위해서 순정리를 하지요. 근데 이 나무는 마디 사이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냥 잎을 방향 보지 말고요. 이렇게 좀 짧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좀 아금박스럽게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갖다가 취목하기 전에 할 건데 이분이 이 나무를 사더니 갑자기 취목을 해달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냥 취목을 처음에는 이 새끼 나무 하나만 취목을 하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거 나무 이쁘지도 않고 뭐 그런데 이거 무대로 취목하려고 그럽니까? 원래 취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취목은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굳어질 무렵, 그냥 땅에다 꽂으면은, 얼마나 많이 늘리는데, 제 이 비싼 그, 제가 좀 몸값이 좀 비싸거든요, 상모습이라. 근데, 상모습한테 이걸 갖다가, 숫자를 늘리려고 취목을 해. 쫙 잘라내버려야지, 이런 것.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취목의 원래 의도는 아주 팔방근은 좋은 소재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요 나무 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버려요. 지금 잘라낼까요? 잘라내도 돼요? 이제 안 아까워요? 이 윗부분에서 취목을 따도 안 예쁩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늘 이 나무를 갖다 구입을 하신 분이 원래 좀 말을 좀 더듬더듬이 하고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봐도 말은 못하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 해놨는데 지금 이 상태로도 보면은 이 근장 이 조금 가까이 와서 윗부분을 찍어주세요.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돌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근장을 보면은 그 장수매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뿌리 노출이 좀 적은 굉장히 우량 소재에 속하는 나무죠.
그 장수매들은 되게 이 뿌리들이 많이 심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괜찮은데 이걸 취목을 해달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순정리를 하는 이유는 햇볕도 들어가고 나면 이뻐지라고요. 감독님이 감독만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놓고는 또 혼자 재밌다고 저렇게 깨깨거리면서 웃어요. 자, 이것은 뿌리가 고르게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지 하나, 이순 하나는 사실 뿌리 하나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도장하는 길게 잘몇 개의 가지만 더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뿌리도 몇 개밖에는 생장을 안 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쭉 고르게 뿌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이 나무가 왜 취목을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잠시 모델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수매 손질을 할 때, 그때 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나무가, 이 밑에 좀 가까이 봐서 근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나무를 맡기시는 분한테 제가 이 나무 얼마에 구입하셨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 보관품입니다.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걸 그때 150 정도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인데, 이 작은 거한 뼘밖에 안 되는 장수매를 150이나 줘? 근데, 150 가치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니? 요 근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나무, 다시 보니까, 이게 분쇄가 엄청 오래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뿌리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수매를 많이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리지널 정통으로 근장을 제대로 만든 나무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일본 애들이 만든 나무인데. 그래서 제가 볼때이 나무가 여기에서 구부러지면서 약간 나무가 결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요 기본적으로는 이 근장 자체만큼은 굉장히 잘 만든 자,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순정리는 다 끝났죠. 그러면은 이 나무를 취목을 따는 이유는 바로 요 뿌리, 좀 엉성한 이 뿌리를 갖다가 전부 아까 그 팔방 보여드린 그 나무처럼 완벽한 팔방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분재원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분재원에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해도 바로 그 팔방근을 만든 직후에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거 취목해가지고 팔방근 작업했네? 제가 돈더 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결함이 있어서 딴줄 알죠. 제가 하도 결함이 있는 나무만 취목을 따니까. 근데 이 나무 결함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취목을 따가지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 취미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배양을 한단 말이죠. 배양을 하면은 어느 순간 저렇게 완벽하게 팔방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뭐랄까, 근장을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노하우들을 갖다 했기 때문에 한 5, 6년, 길게 잡아서 한 10년 정도 잡으면 밑둥이 아마 굉장히 보기 좋은 팔방근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말없이 앉아 계시면서 실실 웃고 계시는 저분이 이 나무를 선택할 때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취목을 반드시 타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뿌리, 이 가지가 낮은. 그래서 되게 좋은 나무들은 가지가 낮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가 낮은 이한 줄기로 된 나무가 나올 텐데 저는 이 나무를 약간 다르게 봤습니다. 이렇게 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주립 형태의 장수매가 나와요. 근데 주립 형태의 장수매는 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장수매하고는 다릅니다. 왜?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근장이 형성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 가지들은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취목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침묵에 완전히 성공을 하고 나면은 이 성공을 해서 이제 완전히 활착을 하면은
이게 웬만한 철사는 다 먹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마 굉장히 그레이스한, 그 우아한 그런 자태의 장수매가 나오지 않을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예. 주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좋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 근데요,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가지 하나하고 요 가지하고 요 가지가 지금 쌍잎이 서요. 쌍잎이 서가지고 요 놈은 지금 정상적으로 나왔고 얘는 뒤로 나갔는데 요거고 요거 간격이 딱 붙어 있습니다. 드디어 잘라야죠. 그래서 저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벙어리는 아니셨구만요. 자, 어떤 걸 자를까요? 요걸 자를까요? 요걸 자를까요? 먼데서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잘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이쪽 저쪽으로 지금 저기 10리나 떨어진 데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나무도 아닌데 막 잘라놓고 나중에 이걸 붙여내라고 그러면은 이 자른 걸 갖다가 순간접착제로 붙여도 이게 안 살더라고요. 자, 지금 요 나무, 요 줄기가 이제 아마 나중에 주간으로 갈 것 같은데 요 나무하고 얘 뒤에 나무하고 여기서 지금 쌍잎이 서요. 지인님 후회 안 하신다고요? 자릅니다, 이거. 예? 이거 자르는 순간에 이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잘라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주인님 가지고 장난 좀 쳐봤습니다. 자, 이 뒤까지를 잘라야죠. 왜 그러는 거니? 요 가지 흐름새가 아주 이쁘거든요. 근데 뒤까지 오고 싸워버리니까 이 가지 흐름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르고 나니까 굉장히 이뻐졌죠. 자, 이렇게 눈에 직접 실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흐름만 보고도 이제 그걸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 가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상상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지기가 무조건 자르자라고 그래서 자르면 안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은 잘하신 거예요. 우리 저희 정 감독님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물어본다. 물론, 그러죠. 특별히 근데 다 가르쳐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잘라놓고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누여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반듯이 해도 나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침묵을 따는 위치는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정확하게 한 2cm 정도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가 됩니다. 근데 요 높이가 되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반듯이 세우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간으로 잡고 이렇게 하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칼집을 갖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넣어주면 되죠. 이 삐딱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밑에 칼집을 넣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벗기는 작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위치를 제가 이번에 또 이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매직이나 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하라고 그랬죠. 저같이 상모슴이 아니신 분들은 상모슴 따라 하시다가는 큰일 나요. 이것도 껍질이 소사나무처럼 아주 잘 벗겨지는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철쭉하고는 또 달라요. 철쭉은 이 칼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야 됐는데 장수매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촬영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 소장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장수매를 몇주 침묵을 했었지? 2주? 2주. 지금 다 성향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냐, 이렇게 저는 이 주로 이 밝은 보조용, 보조로 이 거실을 많이 쓰죠. 이끼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 그래요. 여기다 저국토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이끼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그 저국토를 쓰려고 그러면은 코트를 잘라가지고요. 그걸 갖다 여기다 놓고 안에다 저국토를 부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저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우리는 속도가 생명이어가지고 지금 오기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생명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작업을 갖다가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뭐랄까 저국토보다는 이끼가 훨씬 빠르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이끼를 갖다가 하는데 먼 데서 오셨으니까 이끼를 갖다가 한 3g 정도 더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내년에 다시 그 잘라서 물론 이렇게 취목을 하게 되면은 언제 잘라야 되느냐라고 이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취목 작업을 하면은 대개 두 달 정도 되면은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살짝 벗겨봐가지고 뿌리가 하얄 때는 자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자르냐? 뿌리가 갈색으로 굳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잘라서 이제 옮기는 건 내가 일반 분에다 옮기는 건데 그러면 5월 달에 지금 5월 만약에 초에 했다라고 그러면은 장마철에 잘라서 이렇게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습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무가 이 활착을 좀 비교적 잘해요. 근데 예솔직히는 왜 그걸 갖다가 2월 달까지 이듬해 2월 달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더 좋은 팔방근을 얻기 위해서 합판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장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장마가 와준다라고 하더라도 합판 작업까지 해가지고는 나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거죠.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취목 작업을 하는 것은 5월이 적기이기 때문에 5월달 안으로 이 작업을 전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취목을 해서 이게 무조건 뿌리가 내렸다라고 해서 이게 100% 성공이 아니고 이 가지들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서 팔방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뿌리가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요. 뿌리 한두 가닥 나왔을 때 성급하게 잘라서 옮겨 심으면은 나무도 엄청 몸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팔방근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는 우리 소장님 관리하는 장소로 가져다가 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액비 주고 이제 순집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내년 봄까지는 순집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쫙 내리게 되고요. 그걸 갖다가 한 5, 6년 정도 개양을 하면은 밑에 혹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본 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워나갈수록 나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취목 작업은 소재 자체를 갖다가 상품목에서 작품으로 또 작품은 작품에서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목을 단순하게 나무 개수를 갖다 늘린다든가 그런 목적으로도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지만은 더 완벽한 소재, 더 아름다운 작품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